조금 밝고 과학과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반신 마비된 분들 이제 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과학의 힘을 얻었더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이동혁 차장. 네. 자, 스위스에서 대회가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특별한 경기 모습입니다. 네. 대회 이름이요. 사이베슬론 경기입니다.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면요. 사이보그,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그리고 경기를 뜻하는 에슬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이베슬론, 그러니까 인조인간의 경기다, 이런 뜻입니다. 장애를 크게 입었지만 과학의 도움을 얻어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장치를 얻었다면 이분들도 운동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소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여기 출전했죠? 그렇습니다. 김병욱 씨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네. 자, 이분이 1997년,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직후부터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지금 지체장애 1급의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절대 걸을 수 없는 그런 신체 상태이지만 저렇게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걸을 수 있는 보조 로봇을 만들었고요. 네. 이 기계를 통해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원래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이라면 스파이가 있더라도 걸을 수 없는데. 그렇죠. 저 과학 장비를 이용한 건데 저 모습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겹게지만 정말 한 발 한 발 나가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저렇게 걷기까지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반신에 전혀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향 서 있는 것도 물론 힘들겠고 방향을 전환해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수가 전혀 없었는데 네.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지고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20년 동안 전혀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저렇게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물 같은 곳을 통과하는, 그렇게 해서 저 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분 인터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저희 뉴스팀이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서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듣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는 게 기본적이지만은 저희는 서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3월 때부터 서기 시작했는데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 로봇이 1년 몇 개월 만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오기까지 고생한 만큼 제가 가서 대한민국에 로봇이 이 정도로 발전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완주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용어 배웠습니다. 사이베슬론, 아주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자, 뭐 다양한 종목 또 다양한 기구가 등장했겠네요. 예, 일단 뭐 저 참가자는 당연히 저 로봇을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도 네. 하나의 어떤 그 경기 중에 하나인데 20도의 경사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의 어떤 경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로 서 있는 4개의 장애물 사이를 우리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경기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보신 저 경기는 아마 20도의 네. 경사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런 경기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스포츠야? 재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정말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자, 의지를 뛰어넘는 노력을 통해서 6개월의 훈련을 거쳐야 저만큼 걸을 수 있다는데 이분들의 도전 정신 굉장히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 차장, 1회 대회가 이번에 스위스에서 열렸고요. 처음 생겼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2회 대회를 한국에서 열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정했다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2회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언제 개최될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전까지 한국에서 좀 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과학기술도 이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